트렌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황정화 후보가 59.8%, 국민의힘 이상민 후보가 37.1%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표가 진행될수록 격차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황정화 후보는 이번 선거에 경선 없이 본선에 바로 직행했습니다. 황정화 후보는 선거 운동 기간 직접 발로 뛰면서 지역 선거구 곳곳을 누비며 유권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했었는데요. 연구원들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 총 지출의 5%를 R&D 예산으로 의무화하는 법안 발의를 약속했습니다. 황정화 후보가 당선된다면 충청권 여성 후보 3명 중 처음으로 여성 후보로 여성 국회의원이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성 국회의원이 탄생할지 최종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황정화 후보 캠프에서 김조익입니다.